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살다 보니 알겠더라. 조관희.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 속에 한 잔의 커피에 목을 추인다. 살다 보니 긴 터널도 지나야 하고 안개 낀 산길도 홀로 걸어야 하고 바다의 성난 파도도 만나지더라. 살다 보니 알겠더라.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고 스치고 지나야 하는 것들은 꼭 지나야 한다는 것도. 떠나야 할 사람은 떠나고 남아야 할 사람은 남겨지더라. 두 손 가득 쥐고 있어도 어느샌가 빈손이 되어 있고 빈손으로 있으려 해도 그 무엇인지를 꼭 쥐고 있음을. 소낙비가 내려 잠시 처마 밑에 피하다 보면 멈출 줄 알았는데 그 소나기가 폭풍우가 되어 온 세상을 헤집고 지나고서야 멈추는 것임을. 지나가지만 그 순간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. 지나간다 모두다. 떠나는 계절 저무는 노을 힘겨운 산마저도 흐르는 것만이 삶이 아니다. 저 강물도 저 바람도 저 구름도 저 노을도 당신도 나도 기다림의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기에.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.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.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
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.